오늘도 모셔보려고 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누가 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의 텐션을 보고도 누가 나올지 대충은 예상하시겠지만 가까운 사람이 나옵니다. 예. 이거 쳐보봤나? 다시 그 조금만 있다가 아, 아 그럼 뭐야? 뒤에 아 뭐 게스트 분이 뭐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네요. 저번에 뭐 새벽에 부르더니 만족스러운 설정 나. 아 뭐야 뭐야. 설정이 좀 과하네 여기. 아 설정이요? 네. 좋은 점 탄다. 미안해 다시 안 돼? 아 뭐가 이상하잖아. 뭐가? 설정이 과하네 뭐 갑자기. 아 이거 나가는 웃기겠다. 아. 아니 맞아?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아. 오, 왜 이렇게 세 번 타는 거지 느낌이? 뭐 소개 없이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어, 왜요? 아 소개하고 싶어요? 네. 아,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식스에서 드럼 치고 있는 윤도원이고요. 너무 좋아요. 뭐? 그래요. 일단 네. 가봅시다. 아,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나요? 저요?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아, 저요? 지금 내가 도착해서 지금 30분을 기다렸네. 이야. 재밌는 소리 하시네. 미안해. 다시 안 돼? 아이씨. 너무. 그래서, 아, 우리 오늘 뭐 하는지는 알고 왔어요? 알죠. 어, 뭐 하는데, 우리? 우리 오늘 얘기해도 돼요? 어, 얘기해도 되죠. 무신사에 갈 거예요. 어, 무신사에 갈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 가는데요? 지금 일단 옷을 입고 있는 것만 네. 봐도. 그럼요. 좀 알 수 있죠.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을 받은 건가요? 네. 네. 지금 일단 뭐 무신사를 가고는 있는데 맞아. 저희 그 모셔보려고 네. 네, 게스트로 오시면 코너 속의 코너로 싱싱카라는 게 있어요. 네, 대본 봤어요. 네. 아, 대본을 또 봤어요? 네. 어, 그거 또 봤네. 아, 그럼. 이거 봐야지. 프로에. 네. 아, 모셔보려고 이제 성민 씨 그 채널에 새로운 그거예요. 아, 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럼 난 낚시하려고 온 거? 아, 그때는 저희가 모심을 당한 거고. 아, 모심을. 네, 괴롭힘을 당하러 간 느낌이었고. 아, 저한테요? 네. 아, 오늘은 게스트로 초대한 겁니다. 아, 저를요? 예. 와, 생각보다 든든하죠? 제가 오니까. 네. 뭐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아, 저요? 어, 나 네. 준비한 거 없는데 뭐 듣고 싶은 곡이 있나요? 듣고 싶은 곡이요? 네. 아, 뭐 자신 있는 곡을? 아, 저 다 자신 있어요. 아, 다 자신 있어요? 네, 제가 비록 지금은 드러머지만 프로필상에는 가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어쩌다 보니 뭐 이런 거 괜찮나요? 어쩌다 보니 아니, 반주로 하는 거요? 아, 뭐야, 어쩌라고. 아니, 그냥 노래 틀어주고 거기다가 불러드려. 아, 노래 틀어요. 얼마든지 뭐 아, 뭐야, 마이크까지 있어요? 이거 밖에서 들리는 거 아니야? 아, 아 따라라라라따 샤라라라따. 아, 죄송한데 아예 예. 목소리 예. 얻는 것도 아아 아, 아, 맞네. 아, 미안합니다. 방금 아, 말씀 게스트에 대한 예의가 많이 없어서. 아, 저는 그냥 같이 뭔가 흥난 것 같길래 네, 흥을 같이 즐겨줬는데. 아, 노래 뭐하지? 뭐 우리 회사 노래 중에 뭐 좋아하는 곡 있어요? 우리 회사 노래? 뭐 딱히 아, 좋아요. 아, 그런 아, 게 없어요? 아, 또 왜 정치를 하시려고 하나? 아, 뭘 정치를 합니까, 내가? 아, 기다려봐요. 아, 저 JYP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네. 뭐 어떤 곡 좋아하시는데요? 박진영 검색을 해볼게요. 아, 진영이 형으로? 아, 또 우리 수장이신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그거 할게요. 어떤 거요? 너의 뒤에서. 오. 일단 불러볼게요. 너의 뒤에서. 감미롭네요. 아, 그럼요. 아, 땀이 엄청나네요. 이 정도면 8초 이상은 뽑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목소리가 좋아요, 일단. 아, 목소리는 진짜 좋아요. 네, 목소리는 좋은데. 데이식스는 보컬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다 온 것 같은데? 아, 여기네. 오, 무신사. 살다 또 무신사를 또 다 오네요. 제가 도훈 씨를 또 모시고 무신사를 왔어요. 모시고 할 때 표정이 왜 그러지? 모시고. 아니, 아무튼 무신사에서 저희를 초대를 또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무신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네. 그거는 또 이제 담당장님을 또 한번 여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어, 근데 저희 무신사에서 뭐 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제 뉴발란스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뉴발란스. 뉴발란스 이번 FW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봐보고 직접 착용도 해보고 스타일링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그리고
무신사는 어떤 회사인지 네. 한번 또 궁금하니까 오. 같이 둘러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사전 지식이 또 필요하잖아요. 무신사 지금 이 건물 이렇게 전부 다 쓰는 거예요? 네, 저희 지금 본사 건물이고요. 마케팅 팀부터 저희 MD까지 무신사의 핵심 부서들이 다 모여있는 건물이라고 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무신사 사이즈가 엄청나네요. 정말 크죠. 사실 저희도 무신사 많이 아유 감사합니다. 리필이다. 무신사 등급이 높으시다고. 아저 진짜 높았어요. 그쵸. 뭐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 나 몇 년 전만 해도 저 맨날 무신 왜냐면 무신사가 진짜 편했던 게 사이즈랑 이런 걸 어쨌든 온라인으로 사기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많이 썼었거든요 무신사를. 아, 네. 감사드립니다. 아, 네. 어머 등급 공개 가능해요? 아 등급이 지금 다시 들어가가지고 옷을 안 던져서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많이 썼었거든요 무신사를. 아. 네. 그러면 이제 뉴발란스를 파헤치러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아 확실히 무신사가 스카이뷰가 되게 좋네요. 스카이뷰요? 지금 어디 스카이가 아, 보이죠? 여기. 아, 시티뷰? 아, 네네. 아, 여기는 회의실 네. 쪽인가요? 공용 회의실이고 여기는 그럼 거의 대부분 다 사무실? 전체가 다 사무실. 아. 지하는 구내식당. 어? 어? 구내식당? 밥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밥 안 먹기 잘했다. 나 이산다. 방문객들에 가면 네. 맛있다라는 평을 꽤 높게. 아, 진짜요? 아, 직원들 얼마에 그러면 먹나요? 한 끼에? 한 끼에 7,000원? 오, 괜찮다. 밥 얘기만 해야겠는데, 오늘? 안 되겠어. 밥을 먼저 먹고 시작할까요? 아, 반갑습니다. 다 뉴발란스 다 입고 계신. 원래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희는 좋아해서 뉴발란스 입사한 케이스라가지고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뉴발란스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뉴발란스 액티브 다운이라고 저희 이번 겨울 시즌의 메인 헤비 다운이고 남녀노소 정말 전 연령대 누구나 네. 입을 수 있고 프리미엄 패딩에만 쓰이는 그 유러피안 구스 다운을 써가지고 닭 다운이랑 손 다운보다 훨씬 더 기능적으로 유지하고 굉장히 가벼운가 보온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네, 아 그러면 이게 어찌됐건 구스 다운이면 사실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대체로 혹시 가격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실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어떤 구스 다운 패딩보다도 조금 편안하게 사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가격은 잠깐 띄워주세요. 가격은 사실 찾아보니까 또 필파워가 700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700이면 뭐 한국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든 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뭐 단점이 없는 것 같은데? 가격도 그렇죠. 뭐 이 정도면 뭐. 그리고 접근성 높게 무신사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 아 또 거들으셨어. 저희 또 골드니까 할인도 할인까지 완벽하게 그레이 컬러. 네 그러면 그레이 컬러로 한번 일단 가벼워요. 말이 안 될 정도로 의심하지 마세요. 뉴발란스잖아요. 의심을 한 적이 없죠 저는. 근데 컬러 너무 괜찮은데. 왜? 땀을 흘리시죠? 지금 저부터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안에 사실 이게 기모거든요. 정말 하나도 안 넣습니다. 그래요. 필파워 700이 아유 정도로 지원하네요. 진짜 반짝거리 좋네요. 아 근데 이마. 진짜 입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옆에 보면 잠그는 게 있고. 혹시 방수도 되나요? 네, 생활 방수 기능도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 어쩐지 뭔가 약간 그 바스락거리는 느낌이에요. 딱 방수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허리 조임도 있다. 아, 이렇게 허리 조임도 있어서 동여맬 수 있는 보다시피 일단 예뻐요. 일단 이쁘고 또 좋죠 이런 거. 안에 지퍼 입고. 자, 지금 성진 씨가 입고 계신 뉴발란스 패딩 초특가 할인으로 이렇게 가격에 제시하고 있어요. 요 가격에. 동훈 씨도 한번 입어보죠. 네, 동훈 씨는 뭐 입을까요? 아 근데 늘 있던 것 같은데? 약간 뭐라 해야지? 그냥 아, 늘 보던 룩이에요. 퍼스널 컬러가 좀 어두워요 제가. 아 퍼스널 컬러? 아, 퍼스널 컬러가 좀 어두워가지고 기분 좋아. 막 몰캉몰캉하다. 그리고 되게 가볍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전 기모가 아니거든요? 전 기모가 아닌데 아 이건 진짜 아 근데 진짜 만만하게 입기에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한창 롱패딩을 계속 입던 시기가 지나가고 요즘에 숏패딩을 엄청 전개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졌어요. 그 시기에 깔끔하고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을 찾는다 라고 하면 사실 저는 뉴발란스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올 겨울은 이거다. 더위 좋네요. 진짜 10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를 아니더라도 너무 좋다. 진짜
진짜 땀 흐르는 거 봐요. 이거 진짜, 진짜 여러분 이거 확실해요. 네. 진짜 여러분 진짜 이게 믿고 검증했어요. 필파워 700입니다. 확실해. 아, 일단 메뉴가 한번 나와 있네. 골라주시고 난 고추장 목살구이. 참고로 이 스페셜 메뉴는 늘 솔드아웃이 됩니다. 스페셜 메뉴를 한번 그래. 먹어보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어, 푸짐한데? 간편하게 뭔가 다 좋다. 맛있다. 맛있어? 뭐 내 간은 딱 맞아. 너무 좋아. 여러분 솔직하게 JYP 구내식당과 유신사의 구내식당과 어디가 더 내 입에 잘 맞다? 집밥이 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난 여기 좋아. 집밥 별로예요. 진영이가 보고 있지? 아, 미안해요. 집밥도 진짜 맛있고 여기도 맛있어. 맞아, 다 맛있어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무신산 카페 아즈미 섬이고요. 네네. 무신사를 뒤집은. 오, 그렇네. 아이디어가 진짜. 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분들도 오실 수 있어서 창밖에 햇빛 받으면서 커피 한잔 하시고 또 직원분들도 휴게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오. 감사합니다. 오. 제가 화려한.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가 인간에서 사실 카페이긴 하지만 이제 간간히 또 팝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어떠한 컨셉을 가져다 놔도 다 녹아들 수 있게끔 최대한 미니멀하고 깔끔한 그런 구성을 했습니다. 무신사가 사실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랑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플랫폼. 아, 진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와. 그 신발이라는 DNA가 있는 회사에서 신발을 조명하는 그런 팝업으로 최근에 했었고 성황이 마무리가 됐었어요. 어, 근데 그건 진짜 처음 알았어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아, 무진장 신발 무진장 사진? 신발 사진 많은 곳. 사진 많은 곳. 아. 그럼 초반에 그 커뮤니티에 그냥 진짜 사진만 올리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창업자분께서 네. 직접 카메라 들고 스트릿 사진도 찍으시고 그거 네. 업로드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스니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자연스럽게 점점 사업을 해보자. 규모가 커지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랑 이제 제휴를 맺어서 뭔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일을 전개하다 보니까 어느 지금까지. 순간 이제 이렇게 커머스가 붙게 되고 규모는 점점 커지고 지금 입고 계신 뉴발란스의 신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되게 드라마다. 서사가 있다, 되게. 데리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네, 재밌네요. 네. 급성장했네요, 그럼. 그렇죠. 정말 급성장했어요. 와. 대한민국에 사실 가입한 한 20, 30대는 없을 정도로. 그렇죠. 저희도 맞아. 다들. 이미 골드회원이시니까 네, 사실. 그렇죠, 저희는 뭐. 뭐 실제로 이제 뭐 밥 먹고 산책하는 길이에요? 여기. 네, 맞아요. 저희도 식사하고 나서 소화시킬 때 이 성수 주변 한 번씩 이렇게 걷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 곳곳이 네. 되게 옛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것들이 섞여 있는 동네라서 네. 저희도 걸을 때마다 새로운 거 발견하는 약간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근무하는 게 되게 즐겁고 약간 행복하게 느껴지는. 이거 약간 멘트 잘하시는데? 아, 좀 자기적이었죠? 예, 인정합니다. 어때 옷은? 무겁진 않으시죠? 너무 가벼워요. 지금 이게 겉에는 되게 부피감이 있어 보여서 무거울 것 같이 보이는데 완전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편하게 입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반팔티를 입고 이걸 입고 있는데 또 땀이 나는 정도면 사실 아, 진짜 보온력 하나는 정말 된다. 이 근처에서 사진을 한번 찍고 가실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무신사에서 네.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또 함께 해봤는데 무신사 일단 너무 건물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뭐 밥도 맛있고 그리고 뉴발란스 맞아요. 함께 했는데요. 네. 어때요? 저 계속 입을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네, 진짜. 진짜 장난 아니고 이번 패딩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정말 가볍고 정말 따뜻하고 뭔가 기본에 진짜 잘 충실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뉴발란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또 모셔보려고 오셨는데 네. 좀 고생하신 거 아닌가. 아니 전 좋아요. 원래 멤버끼리는 어쨌든 그래도 저는 말하기 더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네. 또 다음에 또 놀러 와 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다음에도 뭐 출연료를 좀 챙겨주신다면. 아 돈을 또 주시다면. 아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도. 아 그 다행이네요. 네, 네. 혼자보다는 일단 둘이 확실히 아, 뭔가 둘이 하는 게 아 인원수라도 좀 채워줬다? 아 그럼요. 아, 네. 내가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서 네. 나쁘지 않았다. 그래. 아 장난이고 네. 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이제 또 조만간 또 재밌는 컨텐츠로 한번 만나보자고요. 바이 바이바이.